때린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을 하듯이 때린 사람 역시도 그 이후에 어떤 제스처가 필요했었는데 그냥 자식이라는 생각 그냥 묻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것도 뭐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그냥 가게 된 건데 오늘 딱 처음 아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우려가 좀 생기네요. 부자의 갈등은 깊고 오래됐습니다. 오세요. 작은 아들의 입대로 요즘은 명우 씨와 아내 그리고 장남 정준 씨 세 식구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엔 아들이 없습니다. 나 놓고. 아버지가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 아들. 밥. 갖다 줘. 갖다 달라고 밥 갖다 달라고. 그래서 따로 이제 이렇게 늘 준비하죠. 밥을 갖다 주세요. 같이 안 드세요? 네, 같이 안 먹어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낀 아내는 늘 상을 두 번 차립니다. 땡큐, 땡큐, 땡큐. 워낙 사이가 나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고 1차적으로. 그래도 2차적인 것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부딪히느니 조용한 평화를 선택한 거죠. 서로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 소통이 없은 지도 오래됐고 그렇게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겠죠? 네. 아, 이때는 젊었네 진짜 지금 보니까 나도 젊었네 네. 이게 지금 잡혀가기 직전인 것 같아. 겨울 장마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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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명우 씨는 신혼이던 1986년 3월 아들이 5개월 때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 길로 가족 간은 이별. 간첩이라는 엄청난 죄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현장 일을 제가 한 3개월을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업주가 그 조청년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한 3년 있다가 이제 보안대에서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청년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이죠. 남영동에서 43일간 계속된 고문. 살기 위해서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고문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뭐 영화에서나 봤고 TV에서나 그런 장면을 봤는데 실제로 내가 겪어보니까 장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뭐 그들이 이야기한 그 협조라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아는 것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5년 3개월의 억울한 옥살이 진실이 밝혀진 건 24년 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 2011년 8월 18일 날 그 목요일 나온 기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난 뒤에야 사건을 알게 된 아들.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외국에 일하러 갔다고 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건 꽤 자란 후였습니다. 뭐 7, 8살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된 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됐다 그래야 되나? 뭐 친입자? 뭐 그런 표현을 쓰셔도 될 만큼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그게 낯설었어요.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낯설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막 그런 식으로 다치라니까 얘도 그게
대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제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그 연장선에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내왔죠. 정준 씨에겐 아버지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왔어? 밥은? 그때부터 어색했던 부자. 아버님 어머니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나갔다가 들어오셔도 돼요. 그렇죠.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들. 친구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양쪽 다 해봤었겠죠.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아, 답이 없다. 노력은 효과가 없었고 사이는 점차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불화를 끝낸 방법은 단절. 저도 짜증나고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죠. 꼭 해야 될 얘기만 제가 전하고 그 외에는 그냥. 계속되는 답답한 여행길. 그래도 식사를 거를 순 없죠. 함께하는 식사는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전. 말이 되는 대로 가. Yeah, two rice please. Yeah. 저기 앉아요, 저기. 아버지와 의논도 없이 정준 씨가 알아서 주문을 합니다. 아버지와 말을 섞는 게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영우 씨는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말을 겁니다. 작으니까 먹어봐. 아버지의 배려이자 속내. 정준 씨는 그마저 낯설고 어색합니다. 아들과 달리 말문을 트고 싶은 아버지는 자꾸 말을 붙입니다. 얼마든지 물어봐야지. 요 밥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달라고? 아, 아니면 너 안 먹으려고 하면 절반만 달라고 그러네. 그리고 계산해. Excuse me, ma'am. Rice? Oh, just half. Half rice? Yeah, half rice. 아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닫습니다. 또다시 두 사람 사이엔 침묵. 아버지는 답답함에 반만 넘깁니다.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겠죠. 너랑 먹어서 그런지 아빠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었네. 오늘 아침도 사실 많이 먹었는데. 방송용 멘트를 많이 하네. 응? 방송용 멘트를 많이 하네. 아버지에게 단단한 벽을 쌓은 아들 정준 씨. 맛있게 먹었네. 정준 씨는 아버지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나 굉장히 의식 많이 하시는 거 딱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맞장구를 쳐줘야 될지. 분명히 입맛에도 안 맞으셨는데 얼마큼. 그리고 그렇게 식사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닌데 두 그릇이나 일부러 그렇게